까까. 뭐? 불격? 못 참겠다. 아! 나만 운 없어. 1강 상담도 해서 대보사. 오호. 으아. 아하. 2강 슬싸운 이야기 9구 30 3강 25 25 이거 때려 바로 바로. 아까 이게 불격이 안 떠서 기억과한테 더 맞는. 아 1골드 돼지색. 와 전함 싸다. 정말 싸다. 때려 바로 바로 전장 불격 높.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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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빠생 지옥 불격. 이제 겨우 34뎀 찍었네. 불격은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12딜밖에 안되네. 연소 써야겠지? 무료 불격을 마음껏 즐기세요. 빌더스 코드의 중괄호를 입력하고 4강 불격을 무료로 받으세요. 지옥불 악마의 영상 사신 아벨론데 사신 들고 할까? 언젠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도가리를 어차피 나중에 타락으로 갈 것 같은데. 뭐고 이거? 이것이 보수유물 꼬라지? 5시에 슬더스 코드의 중괄호 열심히 입력 중이신 분. 불격 강화 강화 강화. 불격엔 낭만이 있다.
나만의 낭만 덱. 마염 장벽. 여수 찾아보자. 굿. 굿이 아니었네. 수비날걸. 잘못 봤네. 뭐? 이게 맞아? 이런 쓰레기 게임. 아하, 이건 쓰레기 게임이에요. 타라 건드 줌. 아싸, 타라 건드 줌. 그타 언. 그타 언, 그타 언. 포션 못 사는 거 너무 아쉽다. 땡 컷. 빡생. 아쉬워네. 아, 이 맛에 불격하지. 게임 외함. 이러려고 게임하지. 꿀 포켓몬이라 꿀에 약함. 7강. 연속 꿀 받는 점. 100년 퍼즐 빠짐. 아대사신지. 사신. 생식물이 꿀 포켓몬이라 지옥불에 약하면 불격으로 때려도 죽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닌가? 맞긴 함. 8강. 아이어클레드 드디어 8강 진출. 아, 태워. 사신이랑 무감 어퍼컷 중 하나? 응, 명심한 때릴 거야. 딱대.
다락바따죠. 저혈 아니면 검은별인데. 저혈 먹을 사람. 엘리트 세 마리 있네. 연사나 재물. 재물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불격댁으로 현범이 만나면 두더지 잡기야 돼서. 좀 그래. 헐. 상점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렇게 맛있는 건 어쩌고저쩌고. 슬싸운 이야기. 청동 자동인 형에겐 얼굴이 없지만 어퍼컷을 맞출 수 있다. 육강령에게 자리 꺾기를 할 수 있다. 와, 126딜. 위압. 위압 더 월드. 어, 전천 제발. 비병. 팔방, 팔방 무감 타락. 삼손도 힐카된대 지금. 암손 성공하면 돈 줌. 재물 좀 주세요. 그건 재물인데요. 안돼. 불격이 너무 세져서 탐손 보기 힘들어졌어. 맹고 진짜 잘 떴네. 전투에 아니면 혈안인데. 혈안은 거의 있을 일 없을 듯. 그만큼 타락이 좋으시다는 거지. 그냥 맞고 뽑자. 아이, 타락이 안 떠.
낭설고 생각을 안 했네. 이게 말이 됨? 가비지게 난고다 극복. 쥐. 아, 쥐 갖고 싶은데. 멤버십 쥐. 이벤트 특 육강령임. 공괄호 채널을 구독하고 6강 어? 석재 달력을 받으세요. 함소는 안되나 이거? 그냥 6댐 맞고 덱 돌려서 탐손 보는게 연차 빠따죠. 감시병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연차 빠딴 것 같음. 뭐? 양심 없는 자식. 바라기다. 왜 여기서 불격이 빠지냐고. 아. 야이 망할 놈아. 불격 가져와 임마. 가져왔네. 멋스. 아이언 클레드. 특.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48층에서 뭐 10강 불격.
역시 골칫거리야. 모든 20승선 클리어덱에 골칫거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드지. 그 채용률이 높다는 타격 카드 없이 클리어한 덱은 많지만 골칫거리가 없이 클리어한 덱은 전혀 없지. 오늘부터 잡을걸. 빠생. 오우 굿. 모든 20승천 클리어덱에는 골칫거리가 들어있었지만 모든 20승천 패배덱에도 골칫거리가 들어있었대요. 응. 헉. 거짓말. 무감각 빨리 나와. 무감각 모함. 쓰레기 게임. 불격 쓰렉. 불격 제발. 아니 선생님, 이건 제가 캐리한 거잖습니까. 골칫거리만 예뻐하시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모든 클리어덱에 골칫거리 아니 양초 있었냐고.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란 도구는 우리 시카리 싫어. 시카리 싫어. 이제 불격 강화 의미 없겠지. 강화한다고 한방 뜨는 것도 아닌데. 아 그냥 해 그냥. 신성이잖아. 한 분만 더 잘 썼으면. 오호. 오예. 방패 바로 컷. 어접.
그 무감각 금마가 문제야. 와, 속재 달력! 중괄호 채널을 구독했더니 속재 달력이 나왔어요. 진화. 핸드 꼬라지 가관이네. 아, 기분 나빠. 개미냐 이게? 진화 지면 진화. 와, 어떻게 삶의 보람을 걷고 너무 거지 같다. 람보의 삶. 람보의 삶. 와, 이게 이런 쓰레기. 아, 진짜 개재수 없네. 아니, 뭐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걸 못 깨는 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되죠. 진짜 개재 같네. 게임 쓰레기 같다. 아우, 카드 진짜 다 맨 밑에 처박혀있고 전투 최면 두 장은 같은 드로우로 잡히고 진짜 끔찍하다. 에이, 개미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허허허. 화염 장벽은 단타 때 다 잡히고. 진짜 기상천외하다. 왜 이러냐 이거 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 지금 하시는 캐릭이 굳이 사막에서 죽는 디펙트인가요? 아니. 어? 파란색이라던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아니, 재수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개업가야 진짜. 아니, 업가도 정도가 있지. 선 넘네 진짜. 아니 그냥 개업가 당한 거지. 이게 뭔. 아우, 개빡치네 진짜. 쓰레기 게임. 오, 니들은 소주 집지 마라.
이 미친 개억까게 아니 봐봐 전체 두 장에 전천 한 장에 진화 한 장에 전부 다 맨 밑에 있고 타락도 맨 밑에 있고 무감각도 맨 밑에 있고 말이 됨 이게? 당연히 말이 되지 쓰레기 게임 말이 왜 안 돼 없네. 진짜. 억가도 이간 이딴 억가를 당해서. 인정할 수 없어. 진짜 개억가야 이건. 100판하면 90판은 이기겠구만. 10% 완전 해잔데. 과로시의 이번째 인격 시뮬레이터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